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7절과 10절에 구름을 타고라는 뜻의 은밀한 이런 것이 구름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처방으로 제목을 선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계시록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출발은 우리가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창세기로 출발했든지, 마태복음으로 출발했든지, 이제 마감은 계시록으로 하는데, 계시록이 뭐라고 했죠?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분리전치사라고 그랬죠? 분리전치사. 도둑 맞아서 꼭꼭 감추고 숨겨놓은 것들을 열어서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이것이 직역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감춰놓은 걸 몰라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과 도둑 맞을 것을, 과거와 미래 것을 함축해서, 아포칼립시스, 맨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 거냐? 아직까지 이렇게 도둑 맞고 살 거냐? 명사 주격 여성 단수니까. 주격이라는 거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본 아담에게 뱀속에 몸을 숨기고 하와에게 말을 건너요. 하와에게, 미드라시에 보면. 근데, 아담보다도 더 멋지니까 하와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계시성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성이 이제 하와는 없는 거예요.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값을 분명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회개하면 돼. 회개는 되는데,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요. 그죠? 받아야 될 것을. 그래서 죄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말티아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오페 일로 마타. 신에게 빚을 지다, 사람에게 빚을 지다. 그 지도자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받아요. 왜요? 계시성이 없습니다, 아직. 계시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죽게 되니까 날마다 엑스트라로 살아가요. 엑스트라가 뭐죠? 지적받는 대상만 되어져요. 지적받는 대상.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개런티가 높은데 여러분 복권도 1등하고 아차상하고 그저 500원 복권 바꿔주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저 예배드리면은 그냥 비등비등해 갖고 그냥 본전 치기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 아주 로또가 당첨이 되어져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해도 지배하는 걸 모르는데 성령이 감동이라는 뭐냐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수치예요. 왜요? 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안에, 속에, 관계, 목적, 의향, 인간관계 속격, 소유격, 지배전치사.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 성령이 감동됨. 성령은 그냥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건줄 알,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원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일날에 나오잖아요. 심판의 날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그 주일날에. 그래서
요한사도가 18개월 동안 96세 된 이 노구를 이끌고 채석장에서 주일날 그것도 일을 하다가 노역을 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쫓겨온 분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한 5만 명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목회자 투쟁만 하는 거예요. 투쟁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도둑질 당해요. 아포칼립시스. 응? 그리고 없다고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형이에요. 계시는 자삭 해야 이게 음성이 들려요. 그까짓거 그냥 이것만큼 받았으면 이것만큼 잊어버려도 돼. 이렇게 하면 계시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차곡차곡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밤모섬에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그 고생을 하면서 18개월 동안 낮이나 밤이나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했을 텐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계시록은 이게 중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경고예요. 계시록은 다 경고입니다. 계시성을 강조했죠. 마지막 처방입니다. 경고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벌써 사도 요한의 이 뉘앙스에는 하나님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카이 에포이 에센 그리고 삼으신 헤마스 바실레이안 우리를 시에레이스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소속한 그곳을 삼아줬다고 그랬는데 이 수신자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에레이스 제사장으로 그죠? 바실레이아 나라로 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 시에레시스 그리고 대등접속 제사장과 나라가 대등접속사예요. 대등해져요. 네? 명사복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시에루스 어머니어근은 시에로스 고전 헬라로가 보니까 강한 신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직역은 신에게 속한 그렇죠. 신적 능력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그래서 제사장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적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구약에는 양의 뿔로 진짜 기름을 붓고 이 시대는 노예 목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손에 안수로 기름을 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 사람은 없어지고 신적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그래서 제사장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에게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에게 바쳐줘야 뭐를 주냐면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에게 바쳐줘야 내 사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은 존경받는 위엄이 있는 그럼 이 거룩한 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건 시에로 프레 패스라고 합니다. 시에로 프레 패스. 적당하게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건.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 예. 시에로스는 강하다, 강한. 프레포는 적당하다, 알맞다, 마땅하다, 이르다. 그래서 적당하게 강하다. 알맞게 강하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알맞다, 적당하다, 존경받다, 어울리다. 이런 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어떻게 되죠? 어울려야 돼요. 뭘 가지고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배척하면 우리는 전도를 못하니까요. 배척하면. 그러니까 바실레시 안 카이 시에레이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죠? 나라란 말은 바실레시 안, 그죠?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그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목적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추진할 때 어떻게 돼요? 나라니까 남성. 나라는 한두 명이 아니고 각자 나라를 세웠으니까 복수. 그죠? 원형은 바실리우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신적 통치자 예수율이 됐어요. 신적 통치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신적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속에 몸을 숨기고 온 사단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이고, 사단의 속성이구나. 그러면 그 사단의 속성을 억지로라도 고백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사단의 속성을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했겠다. 어? 근데 사단의 속성인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을 팍!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잡아떼고 가요. 그러니까 늘 뱀에게 몸을 숨기고 들어온 사탄의 속성이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개하고 같이 드리니까 적당량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적어요. 에? 감격이 적어요. 막 여기서 배 밑에서 올라오는 그 감격이 적어요. 에? 에.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나라란 말이 세습적이고 합법적인 통치자. 세습적이고 합법적인 통치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자녀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뱀이 내 안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죠? 뱀은 왜 숨었죠? 하와 속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신적인 권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래요. 야, 너 신적인 권위를 준다며. 너 왜 하와에게 너 그렇게 했어? 막 따져요. 에? 그래갖고 뱀이 아담을 비호해요. 여러분 진짜 지적하는 말을 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뱀처럼 미워해져요? 미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밉다 그러면 내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타락시킨 뱀이 있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면 그래요. 또 비드라시에 보면 뱀이, 야 네가 안 쏘가져갖고 내가 이 천사에서 이렇게 타락이 됐다. 그리고 이러는 거야 아담한테. 야 너는 나보다도 더 늦게 지음받았잖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다스리냐 막 이래요. 말은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에덴 동산을 누구 때문에 창조했다고 나오지 하나님은? 그 아담 때문에. 에? Why I can 아담 때문인 건데요. 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잖아요. 에? 왜요? 그 사람 속에 뱀이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되다 다스리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카이 FESN 그리고 나라를 삼으신 삼다 한번 봅시다. 나라를 삼았습니다. FESN 카이 FESN 카인 그리고 대등접속사입니다. 나라도 제사장도 이거 다 대등은 거예요. 차별은 없습니다.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직설법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준 거예요. 에? 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포이에오입니다. 형태를 부여하여 창조하다. 삼았다 이 말은 형태를 부여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든 노력을 다하다. 삼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나님이 다하신 거예요. 별도 달아주고 불편함이 없이 나무도 갖가지 만들어주고 꽃도 만들어주고 들판도 만들어주고 동물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싸납지도 않게 만들어줬어요. 물건 제작 완제품 만들다. 그래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하다. 조건을 갖춘 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춘 명사와 결합을 하니까 명사는 고유명사도 있고 추상명사도 있고 보통명사도 있는데 보통명사는 일반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추상명사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마음속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고유명사는 특별하게 사람의 이름이 고유명사입니다. 그거 조건을 갖춘 명사와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키다, 베풀다, 뭔마도록 만들다, 상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다. 이게 삼으신 거예요. 상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다. 그래서 고치다로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12계단, 12계단, 24계단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율법을 건너오시어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치료해 주려면 24가지 율법을 경험을 해야 그때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을 연구 안 해보면 24계단을 몰라요. 그냥 베데스다 하면 그냥 자비로운 집 교회인 줄만 알아요. 교회 안에는 사탄이 더 많아요. 미움이 더 많아요. 아주 눈꼬리 치면서 미워해요. 어? 그게 누가 그럴까요? 뱀이 그 사람 망가지라고. 사단이 뱀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뱀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이 그래요. 왜 내가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왜요? 아담보다도 더 멋있는 사람에서 흙을 먹고 살고 혓바닥을 널렁거리고 배룩에 다니고 다 보여주고 살아가니까 이 멋진 모습이 하루아침에 하와에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어? 그러니까 이래요. 밑에서 보면 내가 아담보다 더 잘생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죄값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물을 다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값입니다. 어? 내가 왜 이렇게 10년이 후딱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값입니다. 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지금 악에 맞춰서 사는 걸 몰라요. 나만 속는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고쳐요. 사무셨다는 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간에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기질입니다. 아? 그러면 안 온다고 해도 별짓 다 하거든요. 응? 12가지 암이 와야 제3을 받아내니라고 아멘 하지. 고쳐봐 고쳐봐 고쳐봐. 나 그럼 믿을 거야. 아니 의지를 드려야 고쳐주지요. 어? 정죽고 쓰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 찾아. 이제 가족도 다 38년 동안 살아가니까 뭐 카스토리에 나오는 친척들 가족들도 다 없어졌어 이제. 아 그때 문화로 따지면 지금 문화로 따지면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탄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대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으셨다는 것은 너 마음까지 내가 고쳐졌는데 교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누구 덕분에 능력을 행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소리예요. 너 오늘 그거 걷어가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목사 더 타락해요. 걷어가면 에? 신앙파리에 예수님 파는 가론유다 찬송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팔아먹고 살아가는 가론유다 21세기 가론유다리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이 보면 비참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 그렇게 살라고 죽은 줄 아냐? 단순한 동사 개념을
둘러서 바라는 역할을 FOESN 사무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쵸? 우리 제사장 나라가 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에? 그의 아버지 도데오카이. 그쵸? 정관사 역적 남성 단수 네오는 네오스 하나님을 위하여. 명사 역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역격이라는 것은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역격은 간접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뭐뭐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제사장 자리를 줬다. 데오스는 운명을 만들다. 그러니까 네가 운명이 나쁘다 할지라도 믿음을 드려서 이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세습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세습화가 되어지고 왕권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가이 대등접수다. 그리고 바틀이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원형은 파테르입니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되는 건데 결정하면 뭡니까? 내가 마음 안 열고 안 쫓아가는데. 아, 나 그 방법 들어보서 못 오겠어요. 나는 그 방법을 안 하고 다른 방법 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기서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정관사. 역격 정관사. 그래서 결정하다. 그 다음에 양육자, 보호자, 발생시키는 자.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결정을 회개하면 양육을 시켜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복도도 줘요. 아우토 해 독사 그에게 영광이 가이투 그라토스 에이스투스 그의 영광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않잖아요 지금요. 지금 보면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저를 여기다 놔두시고 채석장에서 이렇게 노인네가 된 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세세들 왜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이런 것도 기쁜 거예요. 에? 에. 그래서 오늘 보면 아우토는 그에게 있기를 인칭 대명사니까요. 그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독립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칭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해독사 영광이 가이투 그러죠. 능력이 세세토록 그죠? 그럼 오늘 보면 영광 한번 봅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영광입니다. 독해오는 영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좋게 상상하다. 신적 권위를 인정하다. 신적 거룩성 이런 거예요. 응? 영광은 아무나 영광 드리지 못해요. 신적 거룩성을 발견해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도 뭐 영광은 세상 말로 개뿔 뭐 영광 이러고 갈 때가 있어요. 응? 헌신짝처럼 처방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냅니다. 숨습니다. 숨어요. 네, 숨으면 사탄만 좋아하죠. 네? 그래서 가장 좋게 상상하다. 가장 좋게 여겨지다. 유명하다.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영광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럼 우리가 유명한 거죠. 어? 예수 잘 믿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십니까? 그분의 간증 속에서 나타나죠. 예? 예. 그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광채 신성의 아름다움. 이 영광이라는 신성의 아름다움은 신성의 거룩성, 신성의 지배받음 이런 거예요. 예?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이 일단 선해요. 눈이. 여러분 면접 시험 볼 때도 면접 볼 때도 제가 이제 직원 뽑을 때 그 전에 저 천안에서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일단 연단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눈에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남한테 상담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가이 투 그라토스 에이스 투스 투 그라토스 그 능력과 그죠? 대등 접속사.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은 대등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에? 투 정관사는 주격 중성 단수, 능력도 주격 중성 단수. 능력은 명사죠. 이? 원령은 크라토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적인 주권, 신적인 지배권, 정치적인 권한, 부여받은 힘, 이런 말이 되어있어요. 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신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너는 결혼하지 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찍어놨어. 이렇게 해요. 찍어놨어.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신적인 주권이며 지배권이며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다 설득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력, 힘, 강력, 동사로서는 힘이 있다, 능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됐고요. 정복하다, 체포하다, 압류하다. 이 고전 헬라어 그죠. 능력이면 정복하고 체포하고 압류하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체포해서 바울로 만드시죠. 이것이 투 그라토스, 그분의 능력입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 오나스, 돈 아이 오논, 아멘. 그래요. 아멘까지 나오죠. 읽으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보면 에이스 투스, 뭐뭐토록 에이스, 전치사 목적격 투스, 정관사 목적격 남성 복수, 12금 많다는 거죠. 아이오나스 세, 톤 아이오논 세, 세세토록. 그죠? 세 한 가지만은 먼저 다 똑같고 격만 달라요. 세세토록, 세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세세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이라 소리야. 영원토록. 네? 네.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목적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영광을 위해서.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예요. 원형은 아이온, 아에이라는 어머니어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무한히 긴 시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래서 매우 긴 시간, 영원, 지나간 시간, 과거, 태초, 영원. 근데 지나간 시간도 포함됐고 태초도 포함됐고 현재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끊임없는 시간, 공간적 개념인 세상, 이들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인격적 개념, 이 세상의 풍속, 부사로서는 영원히, 항상, 세세히, 영원토록, 이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임없이, 항상 변함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목적은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현재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올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나이오스,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앞에 있는 새는 목적격이고 뒤에 있는 새는 소유격입니다. 이게 목적을 그렇게 갖고 소유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소유하지 말고. 그 예수님 뜻이 아니라면 내 자존심 내세우면 복받는 자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계시록에 구약에 예언된 걸 인용해서 다 설명을 해요. 에? 누구를 설득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그냥 이방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다면 그냥 믿고 가는데 그쪽에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럼 이사야 이렇게 얘기했어.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 니들이 좋아하는 다니엘 이렇게 얘기했다. 하박국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지금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잘하신 예수님도 오셔서 많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으니까 이렇게 조명해 준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비춰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진짜로. 예. 네? 그러면서 아이오논 아멘 그래요. 아이오논 아멘. 아멘 한번 봅시다. 아멘. 이 아멘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문장 접두사와 감탄사로 같이 씁니다. 시브리어 아멘의 소리 됐어요. 시브리어 아멘. 시브리어 아멘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 고전 시브리어 아멘인가 보면 고전 시브리어 가면 에무나 이 아멘은 불변의 소리가 됐습니다. 불변. 불변 감탄사는 뭐냐면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변 감탄사라고 그래요. 에? 여기서 아멘은 뭐죠? 수신자들도 이렇게 나처럼 목적격을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소유권 영광으로 놓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에? 소유격을 물질을 소유격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영광과 능력을 소유격으로 살아가 목적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세무궁토록이라 이 말이에요. 에? 에. 근데 이 아멘이라면 아멘에서는 이제 불변이라는 거예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하는 역할 불변사니까 내 자신한테 지시해보라는 거예요. 에? 남의 지시받기는 싫어하지만 네가 한번 너 자신한테 지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럼 시브리어 아멘은 뭐냐? 확고하고 성실한. 아멘 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저 아멘 했다고 금방 해놓고 고백해놓고 막 흔들려버려요. 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뱀 속에 몸을 숨기고 들어와요. 능구렁이가 뱀의 우이대가리예요. 숨기고서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능구렁이는 변화무상해요. 어? 참 잡아떼기도 잘하고 그래. 내가 언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아담한테 지가 그렇게 해놓고 타락해놓고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진통 그때 그냥 아담이 먹었을까요? 행위 연약자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 그냥 어차피 먹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 진리 형용사로 그죠? 참으로 진실로 진리. 예, 참으로 진실로가 진리로 번역됐어요.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쓰빠지게 경험을 다 해보고 돌아와 보니까 형용사가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있는 거 다 날리고 보니까 형용사가 그때서 정립이 된 거예요. 어떤 형용사가? 하나님의 신적인 형용사가. 그전에는 개인적인 형용사로 150년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에? 망한다고 그러는데 자고 일어나도 안 망해. 또 자고 일어나도 안 망해. 5년 지나도 안 망해. 10년 지나도 안 망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제 안 망하는 거다. 여러분 10년 동안 안 망했는데 그거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에?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진실로라는 신적 형용사가 형성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사상의 형용사가 바꿔졌을 때 그 상태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뱀이 내 안에서 아멘해요. 능구렁이가 아멘해요. 계시록 조금 진도나가면 용이 내 안에서 아멘해요.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용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시록 왜 중요합니까? 아포칼립스 지금 앞으로 당할 고난을 미리 방어해 주는 거예요.
천년 대환란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고, 이 고난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처방을 주는 거예요. 어? 저주한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소리예요. 어?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뭐냐? 동사적 형용사.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 아멘이라는. 동사적 형용사라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어도, 형용사는 바뀌지 말란 소리예요. 동사는 나이를 먹어도, 환경이 달라도, 신적 형용사는 바뀌지 말란 소리예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확고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의 효과가 나타나. 막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막 눈물 돌리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동사적 형용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동사적 형용사가 뭐냐? 버티다, 지지하다. 버텨나가고 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완전히 지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버티다, 지지하다. 이게 동사적 형용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버티다, 지지하다는 이거는 저거잖아요. 동사잖아요. 근데 내용면이 뭐다 오늘 보니까 형용사. 예수님 안에서 버티느냐, 예수님 바깥에서 버티느냐. 예수님 바깥에서 버티면 나에게 조금이나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또 들어올까요? 뱀이 몸을 숨기고 들어와요. 사탄이 뱀 속에 몸을 숨기고 들어온 것처럼 지금은 이 저런 뱀이 아니고 인간의 뱀 속성으로 들어와요. 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뱀이 됐거든, 저분이. 이쪽이야, 네? 이렇게만 되니까 저쪽이야. 그럼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고백한 그 집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근데 전혀 안 해놨어. 그래, 동사적인 형용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멘의 효과가 조금 있으면, 아멘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없는 것이고, 했으면 있는 거예요. 에?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야, 내 안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원전은 그래요, 원전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N이라는 관계 전치사가 써졌으니까. 네.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절단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네. 고난이 와도, 미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서글퍼도 그분하고 유지가 되니까 순식간에 그 슬픔이 변화가 돼요. 금방 이렇게 다 일어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죽을 뻔했네, 앉잖아요. 걸릴 뻔했네, 이러지. 넘어진 사람은 막 욕하고 저주하지만, 이렇게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냥 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 속으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성령의 감동되어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뭐 성령이 감동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보여줬다, 주일날 아침에. 예? 예. 그래서 니팔령은 확고하다? 확고한. 니팔령이 뭐라고 그랬죠? 수동 단순형. 아멘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수동형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네. 은유적 의미로는 신실한. 그러니까 약속을 죄정하고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고난이 와서도 어려워도 아무 소리 않고 입 닫고 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신실하다고 그런다. 야, 저분이 믿을 뿐이다. 어? 열려지면 하나님이 꼭 쓸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확정되거나 확인되는데 쓰이는 부사로 사용됩니다. 아멘은 확정되거나 확고히 되는데 쓰이는 부사로 사용합니다. 부사로. 부사는 뭐라고 했죠? 더 구체적인 거. 형용사보다도 더 구체적인 부사를 부사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이게 훨씬 이게 부사예요. 예? 예. 더 이런 게 훨씬 더 이게 부사입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이게 부사입니다. 에? 그래서 뭘로 이것이 사용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직역은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수납을 확증하다. 뭘 수납을 확증하면 이게 아멘이라 해요. 아멘.
수납을 확정하다가 이게 뭐죠? 영수증. 그냥 아무리 저쪽에서 뭐라고 해도 영수증만 갖다 주면 뭐라고 하죠? 이유를 대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사과하죠, 분명히. 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마귀가 뭐라고 가죠? 사과하고 가요. 배도 줄지 몰라. 에? 사과하고 이렇게 갑니다. 어? 그 다음에 소용의 응답. 찬송하죠? 끝나고 어떻게 하죠? 아멘 하잖아요. 에? 그러면서 유효한 구속력 하나님의 승낙. 이런 뜻입니다. 유효한 구속력 하나님의 승낙.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소서 진실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7절, 8절, 9절 엄청 은혜스러운데 시간은 자꾸 가지만 계시록을 잘 우리가 들어야 의지라고 자꾸 아멘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밤모습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에? 그 연세에. 에? 그래서 아무런 불평 없이 일을 하다가 계시성으로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를 열어주셔서 그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정치범들 그 머리에 먼지 나고 그 자석장에서 일하고 일할 때에 그 조금 이따 나오지만 바다가 분리되고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느꼈대요. 이렇게 사도요한이 자신이 땅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확 열어서 빛으로 계시성을 놓고 지금 불러준 거예요. 보여주고. 어? 근데 이 당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어? 다들 미쳤다고. 그래도 우리는 안 미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계시록을 믿잖아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은밀한 점, 구름을 못했는데 구름이 은밀하다는 소리 됐거든요. 네. 은밀하다, 은밀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장세기서부터 마지막인 계시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잊어먹었던 그 손해봤던 것들과 앞으로 손해볼 것들을 사단의 속성으로 뺏길 것들을 방어하는 아포칼립시스 도둑질 당하는 미리 가르쳐주는 열어서 보여주는 이 계시성을 잘 감지하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이 사도 요한처럼 영감성을 가지고 누리면서 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